안녕하세요.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우리가 수면 시에 옆으로 누워서 자도 되나요? 뭐 엎드려 자도 되나요? 이런 것들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요. 엎드려 잔 자세, 특히 손이나 베개로 눈을 눌렀을 경우에는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 자세는 조금은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일부 연구에서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 있는데 비대칭, 즉 한쪽은 뭐 심하고 한쪽은 심하지 않은 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이러한 환자들을 살펴봤더니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에 있어서 눈이 아래쪽에 가 있는 눈의 안압도 조금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쪽 눈이 녹내장 정도가 조금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학과 병원이 함께합니다.